오늘은 대구 근대역사관 찾아왔습니다. 건물 외관이 멋져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분도 제법 많은데요.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4번 출구에서 약 350m 거리에 있고 경상감정공원과 대구 중부경찰서 사이에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1932년 조선 식산은행 대구 지점으로 건립되었으며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 지점으로 이용된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조형미가 뛰어난 이 건물은 원형이 잘 보존돼 2003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대구도시공사가 사서 대구시의 기정 이후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단장해 2011년 1월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박물관에는 건대기 대구의 모습과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상설 전시장과 기획 전시실, 체험실, 문화 강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무료이기에 방역 패스로 입구 통과, 내부 입장하면 바로 관람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입장했을 때 느낀 점은 예전 은행 건물이라 그런가 층고가 굉장히 높고 내부의 장식들이 근대의 건축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조선 식산은행실부터 방문해 봅니다. 이곳은 대구 근대역사관의 모태가 된 조선 식산은행에 대한 볼거리가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금고 위치에 개방해 놓은 것인지 마치 갑옷과 같은 장소 내에 그 당시 사용했던 은행 증서와 화폐 그리고 주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굉장히 좁은 편이었고 많은 물건 진열된 공간이 아니라 가볍게 눈으로 훑고 지나가도 될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식산은행의 축소 모형입니다. 건물 형태가 큰 변화는 없으나 조금은 다른 것을 보니 그간 조금씩 변화는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으로 가는 길에 디지털 사진 찍어보는 것도 있고 근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미디어가 길게 달려있어 각 장면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식산은행실 옆으로는 대구의 먼 옛적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연표와 대구에 대한 미디어가 재생되고 있는 역사 연표실이 있습니다. 대구의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을 연표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사연표실 앞 통로에는 경상감정의 그간의 변화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설명과 문화재들이 모여있던 근대의 태동관이 보입니다. 주요한 문화재는 별로 없지만 역사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공간이 부영버스 영상체험실입니다. 버스에 탑승하여 건대의 대구 거리를 달리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1929년 처음 도입된 대구 부영버스는 건대 대구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총 5개의 코스로 4호선을 보여준다 합니다. 당시 대구의 가장 번화가를 운영하던 노선이라 합니다. 안내양의 구수한 사투리가 아주 재미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근대 태동관도 살짝 보시며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대구랑 거리 그려진 술병도 보입니다. 이곳은 구국의 정신관입니다. 이곳에는 국채보상, 3.1운동, 6.25전쟁, 2.28 민주운동 등 근대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에 대한 당시 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구에 국채보상공원도 있답니다. 당시에 나라비 갚는다 국민들이 집집마다 금내 놓아 외책 갚았던 유명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대구랍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영상자료와 사진자료 그리고 설명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교육은 피어나지요. 이곳은 근대의 교육이 발전하던 대구, 특히 근대 대구에서 크게 꼽힌 문학과 음악을 소상히 잘 소개,
근대 대구 교육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은 삶의 향기란 곳으로 근대 유물이 조금씩이나마 갖추어진 공간입니다. 인력거, 라디오, 전화 등 당시의 생활상을 만나볼 수 있는 물품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사진 배경 많이 되는 인력거는 아주 보관 잘 되어 있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근대 상업도시로 대구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업도시 대구하니 대구를 둘러보면 확실히 생각보다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삼성의 태동이 대구라 그런가 봅니다. 대구를 방문한 유명인들을 소개하는 곳도 보입니다. 유명한 헬런 켈러 선생님도 오셨다니 이곳 방문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둘러보면 1층 관람이 끝났고 2층 가는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2층 이상의 박물관 경우 계단 사용을 권장하지만 이곳은 계단의 폭이 좁아 위험하다는 안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권장한다 합니다. 2층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가 체험학습실입니다. 체험학습실답게 몇 가지 시청각 체험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2층은 프로타주 체험관 및 사진엽서 전시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대구 시내를 보여주는 근대 지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퐁스입니다. 오늘은 대구 역사박물관 찾아왔습니다. 1월 8일인데 아직도 여기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네요. 아직까지 천들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도 복은 이쁩니다. 제가 여기 대구 근대 역사 잘 나열되어 있는 곳이라 가지고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은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둔 공간이라 가족 단위나 연인들의 실내 데이트 장소로도 아주 좋습니다. 한쪽 벽면에 각종 도수도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에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전시실 가기 위해 나오면 바로 화장실이 있고 그 길 따라 왼쪽으로 돌면 그 안쪽이 전시실입니다. 기획전시실 가는 벽면에 대구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액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기획전시실은 현재 전시 준비 중이었기에 볼 수 없습니다. 돌아 나가는 길에도 멋진 사진이 우리를 붙잡는데 특히 전시실 바로 앞쪽에 있는 눈이 많이 가는 큰 사진인 서문시장의 옛 모습과 대구 읍성 감년공원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건대기 대구 모습과 당시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대구 방문하시는 분은 한번 둘러보시길 적극 추천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